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1번과 32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religion이죠. 종교라는 것이 is the key, 열쇠예요. 열쇠. 자, 뭐에 대한 열쇠입니까? of history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열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를 이해하는 또는 역사를 알게 되는 열쇠가 바로 종교라는 거죠. 자, we cannot understand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뭐를요? 내적인 형태죠. inner form이니까. 뭐에 대한? 한 사회에 대한 내적 형태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unless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죠. 자,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뭐를요? its religion. 바로 그 사회의 종교가 되겠죠. 자, 그 사회의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한 사회의 내적 형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이 문장, 그죠? 첫 번째 이 문장에 대한 이 supporting sentence들이 뒤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뭐를요? It's cultural achievement죠. 예, 그 사회의 문화적 업적이죠. 문화적 성취 또는 업적이죠. 뭐 하지 않는다면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신앙이죠. 종교적 신념 어디에 있는 그 업적들 behind는 뒤죠. 이면에 right 놓여 있는 그러한 종교적 신념들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문화적 업적들 성취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in all ages죠. 모든 시대에 the first creative works of a culture. 첫 번째 창조적인 작품들 한 문화의 첫 번째 창조적인 작품들은 be due to죠. 예, 여러분 밑에 잠깐 보시면은 비동사 다음에 due가 나오고 to가 나올 때 명사가 나올 때가 있고 동사 원형이 나올 때가 있는데 요때는 뭐뭐 때문이다고요. 동사 원형이 나올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 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계속 보시면은 모든 시대에 그 한 문화의 첫 번째 창조적인 작품들이 뭐 때문이다? 종교적인 영감 때문이죠. 예. 자, 그리고 이 비동사 다음에 여기는 due to였지만은 여기는 dedicated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 첫 번째 그 창조적인 작품들 문화에 그것이 헌신되어지죠. 어디에? 종교적인 end, 목적이죠, 목적. 종교적인 목적에 헌신되어지고 바쳐지는 거예요. 자, the temples of the gods. 이 신들의 신전들이죠. 신들의 신전들이 the most enduring. enduring은 지속되는 거죠. 그죠? 예, 영속적이라는 의미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작품들은 of man, 인간의. 그죠? 남자가 아니죠.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즘에는 그냥 뭐 person이나 people 같은 걸 써야지 이렇게 이 man이나 woman을 갖다가 이렇게 그 인간을 말할 때 옛날에는 man을 썼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즘에는 성차별이라고 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옛날 글이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오래가는 인간의 작품들이래요. 그 신들의 신전이. 그리고 종교가 또 stand 서 있죠. 어디에 서 있습니까? At the threshold 하게 되면은 이게 원래는 문지방 문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시작이나 출발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발점. 자, 뭐에 대한 출발점에 있어요? Of all the great literature죠. Of the world. 세계의 모든 위대한 문헌 또는 문학의 출발점에 서 있어요. 종교가. 그쵸? 그래서 뭐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뭐 요즘은 아니죠. 그 반지의 제왕 같은 거 그죠? 반지의 제왕이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있죠? 나니아 연대기. 자, 이런 거가 어디에서 모티프를 따온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성경에서 그 모티프를 따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종교와 이러한 어떤 이 판타지 문학, 그죠? 이 세계 3대 판타지 문학 중에 두 개가 이 반지의 제왕이랑 나니아 연대기랑 또 뭐가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다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이 위대한 세상의 이 문헌들, 모든 문헌들의 시작에 서 있다. 철학은 뭐냐, 그러면 철학은? 철학은 그 종교의, 이거 종교 받는 거죠? 종교의 자손이에요, 자손. 오프스프링, 그죠? 자손입니다. 오프스프링이 왜 자손일까요? 예, 스프링이 뭐예요? 튀어나오는 거죠. 오프는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스프링처럼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자손인 거죠. 그래서 오프스프링, 자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철학은 뭐예요? 아이죠? 차일드죠? 어떤 아이예요? Which constantly returns to its parent죠. 계속적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뭐를요? 바로 그 철학의 부모에게. 철학의 부모가 바로 누굽니까? Religion이죠. 그죠? 예, Relig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로 또는 다른 말로 Theology, 신학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문화 자체의 근본이 뭐라는 것입니까? Religion이라는 얘기죠. Religion.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2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2번 지문.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No problem is insoluble이에요. 자, 요거는 뜻이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이죠. in이 앞에 붙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인데 문장을 보시면은 주어에 no가 붙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뒤에 where이 나오는데 이 where은요, 얘는 명사절과 그리고 관계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절을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where이 뭐뭐하는 곳에서 라고 부사절을 이끕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는데 이때 이 where은 부사절을 이끌죠. 어디에서 그러냐? There is mutual goodwill이에요. 서로서로의 어떤 그 goodwill, 그 우호죠, 우호. 서로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우호적으로 대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있는 곳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where 나왔죠? 예, and가 이렇게 부사절을 이끄는 이 where 절을 두 개를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concession은 뭐예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양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인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정. 양보가 간주되지 않는 곳이죠. 한쪽 측면에 의해서 뭘로 간주되지 않는 곳? 바로 승리로서. 양보를 갖다가 누가 양보하면은 그냥 양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보 받는 쪽이 승리자로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뭐예요? As a disgrace는 뭐예요? 이거는 불명예죠. 치욕이에요. 치욕. 수치거리. 다른 쪽은 치욕으로서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so 되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분명하고 단순해서 그 진리는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정부들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게 국가들이라고 좀 의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부들이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In time은 조만간, 이윽고 이런 뜻이에요. 조만간. 조만간 그것을 알게 알아야만 하는 것처럼 또는
조만간 그것을 알매 틀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단순하니까. 자, 그래서 이 커뮤니스트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공산주의 세상이죠. 그죠? 공산주의와 그리고 비공산주의의 세상들은 서로서로 살아갈 수 있죠. 그쵸? 또는 서로 둘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양쪽 측이 realize this. 자, 이것을 깨닫다면 이건 뭐예요? 함께 살거나 아니면 함께 죽거나죠. 예,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내용을 받는 거죠. 예, 이게 바로 this예요. 자, 양쪽 측면이 이것을 깨닫게 될 때, it may be hoped that they will choose to live rather than to die인데, 자, 요 문장은 오늘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기 중요한 문장인데, 여러분 대절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People 다음에 people say that, 그죠? Say that 하고 뭐 he is kind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몇 형식 문장입니까? 3형식 문장이죠. People이 주어, say가 동사, that he is kind가 명사절로서 대절이 목적으로 온 거죠. 자, 목적어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시절이 앞으로 일단 먼저 오겠죠. That he is kind라고 써주고, 그리고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죠. 대절은 단수로 받으니까 is said가 되겠고, 그리고 주어는 뒤에 by people이 되겠죠. 근데 people은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일반 주어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수동태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쓸까요 안 쓸까요? 잘안 써요. 이렇게는 잘안 씁니다. 근데 보니까 또 쓰기는 써요, 이런 식으로도. 예. 근데 잘은 안 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이 대절이 지금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보내버리고, 허전한 자리에 it을 써주고, it is said, 그리고 that, 하고 he is kind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는 써요. 지금 위에 보시면은, 요 형태로 지금 쓰인 거예요. 수동태가 요 형태로. 아시겠습니까? 뭐 maybe는 빼고 it 메인은 빼더라도 it is hoped가 된 거예요. It is hoped that they will choose to live rather than to die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 뭐겠어요? 이 원래 문장 한번 써 보면은 people, 그죠? 그리고 나서 may hope 하고 that 뒤에는 똑같겠죠. They will choose 하고서 뒤에는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요. It is said that he is kind에서 요 대절 안에 있는 요 주어 있죠. He. 얘를 이세 자리로 뺄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he is said가 되겠죠? 그 다음 대절 안에 주어가 없죠. 동사만 남았죠. 동사 뒷부분만. 그래서 to 부정사로 바뀌어요. 이럴 때는. To be kind.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hope는요, hope는 이걸로는 형태 돼요. 요 형태로는 지금 쓰인 거야. 근데 얘로 될까요, 안 될까요? 얘로? 얘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he's said to be 형태, 이렇게 BPP to 부정사 형태가 되는 대절 수동태는 이거는 오형식이 가능한 동사들이 됩니다, 주로. 근데 hope는요, 요런 오형식 형태로 써요, 안 써요? hop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로 쓰지를 않아요, 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they를 앞으로 뽑아서 they 뭐 maybe hoped to choose 이런 식으로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건또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대절 수동태이고 일반 주어가 생략돼 있어서 이렇게 대절 수동태는 주로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기대되어진다, 바래진다. 뭐라고요? 뭐가? 그들이 선택하기를, 함께 사는 것을, 뭐보다, 함께 죽는 것보다. 그들은 누구예요? 양측을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 세계. 예, 걔네들이 함께 살도록 그렇게 기대되어진다.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자, 요 정도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